거 있죠? 와, 이거 타볼까? 타도 돼? 한번 타봐. 타봐. 어때? 어? 누구죠? 아, 예쁘다. 김광우선님, 누구죠? 누나가 둘이에요? 아빠! 아니, 반갑다! 제니다! 많이 컸어! 아, 제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분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핀란드 이모죠? 따로네요. 아, 진짜 오랜만입니다. 대박 돌려가십니다. 자, 2014년에 한국 영주권까지 취득했대요. 와우. 1년 전 까까머리 젠과 함께 템플스테이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젠 만나고 핀란드로 돌아갔었는데요. 아르니와 아일리 1년 사이에 많이 컸네요. 맞아요. 젠. 네. 젠 누나가 아이린 누나한테 인사해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이 그렇지. 아이고 잘했어요. 아이 잘했어요. 안녕하세요.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. 아이고 잘했어요. 아 그래 잘했어. 해봐 누나도 해봐. 아름이 해봐. 자 젠 누나도 한 대 더 해줘. 해봐 해봐. 젠. 네. 그렇지. 아이 잘했다. 아이고, 아, 좀, 어, 그래도 한참 바쁠 텐데, 힘들겠어. 어땠어요, 핀란드에서 1년 동안? 이제 아름이도 아일리도 그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거든. 아~ 어린이집 다니는구나. 근데 얘는 아직 어려서 안 가지. 어, 아니, 7월부터 어린이집 다녀. 아, 진짜 7월부터 다닐 거야? 와, 7월부터 어린이집? 이야, 긴장되겠다. 핀란드 어린이집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? 보통 7시 반이나 8시부터 한 4시나 4시 반까지. 거기서 낮잠도 자요? 그럼, 낮잠도 자지. 밥도 먹고. 밥도 먹고. 그래서 얘들 둘 다 어린이집을 되게 좋아해서 잘 다니고 있어.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. 젠 적응 잘하겠죠? 근데 어린이집 보낼 때 마음이 지져질 것 같아서 그 정말 힘들어 처음에. 젠 어디가? 아이고 이모 놀래 키우려고. 같이 놀자. 같이 놀아요. 뭐지? 뭐지? 왜 때리지? 제니 붙었네. 제니 또 밖에 나오니까 또 신났나 봐. 아, 이렇게 좀 계속 하고 싶어요. 아, 누나도 해봐. 아, 누나도. 인제 누나. 아유, 또 너무 잘. 잘했어. 아유, 잘 놀아주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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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내 힘이 엄청 세다고. 근데 제 안나 네. 저기 누구 누구 거야? 야,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? 어머 그래 많이 사왔어? 왜 여기 이사 오려고? 뭐 이민하려고. 이민하려고 이민 가려고 그래. 여기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. 아 근데 제니 분유도 먹고 기저귀도 하니까. 뭐 근데 뭐 필요한 거 그렇게 많아? 먹는 거 간식 같은 거 가방 보자. 간식 같은 거는 많이 가지고 다니고. 간식 많이 먹으면 치아에 안 좋은데. 그리고 엄마도 옷이 갈아입을 때도 있어요. 아 맞아 여보로. 아 사유리 엄마가 완벽주의자구나. 그래 어차피 애들 굴러 댕기는 게 뭐 풍덩 물 풍덩이에서 노는 게 애들이 일이잖아. 맞아 맞아. 들어보시면 어때? 아, 난 핀란드 스타일. 네. 여기 우리 가방이거든. 예? 이것만 가져왔어요? 어. 여기는 지금. 야, 여기 내가 둘인데 하나요, 가방이? 그 햇빛 너무 타면 되게 안 좋으니까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모자. 모자 하나씩 모자. 입고, 그 다음에 선크림은 챙겨 꼭. 선크림 진짜 필요해요. 선크림, 아, 선크림 필요하죠. 그 다음에 모기마를 쓰시니까 마시고, 그 다음에 뭐 마스크 필요하면 깔끔하네요.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딱 핸드폰. 아, 진짜 필요한 것만 있네요. 저 가방 안에 끝이야?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가능한 건데. 그래도 언니 그러면 빼야 되는 게 뭐 알려줘. 요거는 이거 새 옷 같은데? 새 옷도 뭐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. 혹시나 몰라서 알았어. 모자도 모자 이거 무슨 모자 있잖아. 근데 이게 만약 고장 나거나 지저분해지면? 지저분해지면. 근데 그런 적 있어? 없어요. 없지. 모자 정말 안 지저져. 맞아. 이런 거 다 제인 옷이야? 제인 옷 다 제인 옷이에요. 그리고 이거... 추우면 안 되니까 바람막이 사 가져오고. 아, 야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녀? 아 내가 볼 때 됐다 빼자 빼자 한 4박 5일 여행 가는 거 진짜 보자 보자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빼도 빼도 끝이 없어 빼도 빼도 끝이 없어 이렇게 다녀야 되는구나.